네, 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신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 그리고 일치를 위한 사회 포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브루니 교수로부터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식물적 경제학, 식물적 경제, 동물적 경제, 따라서 식물적 경제학, 동물적 경제학 처음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유럽 학자들, 특히 유럽 경제학자들하고 미국 학자들, 특히 미국 경제학자들 간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아주 깊게 어떤 분야를 연구할지는 모르지만 넓게 사고를 잘 못합니다. 근데 유럽 경제학자들은 아주 넓게 사고를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연애 대위법을 쓴 엘더스 학슬리라는 사람이 저 어린 젊은이들 보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 알아라.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조금씩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미국 경제학자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는 알라고 노력할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 잘 안 건드리는 데 반해서 유럽 학자들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널리 공부하고 사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루니 교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동반 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운영해봤고 동반성장연구소도 만들어서 운영해봤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한 200번 정도는 특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동반성장연구소에서 매달 포럼을 해서 지금 40번 이상 포럼하고 심포지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뭐 저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 친구들은 저보고 좀 더 가시적 성과 뭐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을 못하고 있던 중 여기 포콜라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 EOC 공부하면은 저 동반성장 연구 또 동반성장 사업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고 권장하시기에 서슴치 않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동반성장과 EOC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반성장이란 무엇이냐, 동반성장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동반성장의 원리는 무엇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동반성장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동반성장한다니까 저보고 빨갱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동반성장과 EOC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요인을 가지고 계시죠? 그 좀 더 좋은 소통을 위해서 때로는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요인문을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우선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 동반성장이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잘 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장하자 그러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함께 나누자 그러면은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로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왜 시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것은 아마도 동반성장은 경제가 정체된 상태에서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서로 힘을 합쳐서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 룰은 조금 바꾸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GDP가 100이라고 해보시죠. 그 100이
50은 부자 또는 대기업한테 분배되고 나머지 50은 가난한 사람 또는 중소기업한테 분배되었다고 쳐보세요.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예를 들자면 110으로 늘리되 다시 말해서 경제 전체의 파이를 늘리되 분배할 때는 가난한 사람, 부자 또는 가난한 사람한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종전처럼 하려면은 55대 55로 분배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말고 부자들은 먹을 것도 충분하고 여유까지 있는데 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물론 이런이와 밥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많으니 그 부대 빈 간의 분배를 55대 55 대신에 54대 56이나 53대 57로 조정해서 점진적으로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기반을 조성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자들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나 빈자도 다 같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가난한 이들의 증가분이 부자들의 증가분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커지게 돼서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반성장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주로 논하고 있지만 사실은 빈부 간, 도농 간,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남녀 간, 세대 간, 지역 간, 남북한 간, 국가 간 동반성장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그 폐쇄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개성공단 빨리 재개돼야 되고 개성뿐만이 아니라 뭐 해주다, 신의주다, 원산이다, 더 나아가서 남한의 철원이다 하는 도시에까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지역균형 선발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제가 총장 때 그 도입한 제도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자마자 학생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42명이 서울 사람이고 26명이 강남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립대학이 잘못하면 시립대학 더 나아가서 구립대학으로 될까봐 걱정이다 해서 학생을 전국에서 골고루 뽑자고 제안해서 우여곡절 끝에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을 세 사람이 내에서 추천하면은 그 풀에서 한 뭐 4, 5천 됩니다. 그 풀에서 학생의 3분의 1인 1,000명 뽑고 나머지 2,000명은 일반 전형으로 뽑자고 하는 것이 지역균형 선발제인데 그 전에는 서울대학에 학생을 하나라도 보내는 고등학교가 600몇 개였었는데 지금은 1,000개 가까이 되니까 학생을 골고루 뽑게 되는데 상당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평적 차원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건 조직이건 뭐 국가건 사회건 그 다양해야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의 학생들이 더 다양한 구성비를 보이면은 뭐 굉장히 많은 배경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을 배우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서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병통치약은 아닐지 모르지만 FTA는 국가 간 동반성장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그 다음에는 이 동반성장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그 변혁을 요구하는 한국의 경제 현실이라는 데 있죠. 살기 힘들어서 나온 겁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8%대 성장했고 90년대는 6%대 성장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4%대 성장하다가 최근에는 2% 성장하기도 버겁을 정도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소득 분배도 마찬가지로 악화되어서 지금은 소득을 제일 많이 올리는 1%가 15%의 소득을 올리고 소득을 제일 많이 올리는 10%가 47%의 소득을 올리는데 반해서 제일 돈 못 버는 하위 70%가 얻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사람들이 하위 70% 사람들의 2.5배 내지 3배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은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경제력 집중도 대단해서 삼성, 현대, LG, SK에 속한 기업들이 1년에 올리는 매출이 이제는 GDP의 60%까지 됐습니다. 이 값이 30년 전만 해도 20%, 10년 전만 해도 40%였었는데 지금 60%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경제적 힘이 한 군데로 쏠렸다는 것이고 한 군데로 쏠리면은 다른 무엇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을 상징하던 표현인 역동적 한국,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놔두면은 경제가 쇠약해지면 물론이니와 언젠가는 사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까봐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대통령한테 가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우리 사회 파탄 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했더니 제가 재임 중에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만두고 금방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해 말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되고 제가 초대위원장으로 한 1년 4개월 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 그럼 이 한국경제위기는 어디서 유래할까요? 그걸 한번 제가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나은 소통을 위해서 이 페이지 밑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도 괜찮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초 정부 주도의 본격적 경제개발 계획이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은 선성장, 후분배에 입각한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성장이 경제정책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수출 및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부분을 선도 부분으로 먼저 육성하고 그 성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성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고 분배와 형평은 부차적 고려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 성장 전략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불균형 성장의 결과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가 고착되었고 국민 대다수의 고용과 소득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 전체 기업 100개 중에 99개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또 기업이 고용하는 사람들이 89% 이상이 중소기업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가계 부분과 기업 부분이 양극화의 가속적 심화를 경험하면서 분배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을 기업과 가계로 나누어 보자면 거의 다 기업으로 갔고 그 기업으로 간 것도 거의 다 대기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성장 과실이 대기업 중심 집중 현상으로 해서 2015년 말 현재 대기업 집단의 사내 유보금이 478조 원에 이르는 반면 가계 부채는 2015년 말에 1200조 원을 훨씬 넘었고 지금은 1275조 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다들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내수가 줄어드니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은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를 가져왔고 이것은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 누적, 내수 부진, 성장 둔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한국 경제에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양극화는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부조화되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시장의 불평등은 사회의 역동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마비시키고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서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성장 과정과 기회를 같이 하면서 구조화된 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그 결과물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근본적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자든 영세민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국 경제라는 배에 동승한 현실에서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반성장이라는 아이디어를 6년 전에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의 이론은 무엇이고 동반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시죠. 5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네. 5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도 역시 여러분과의 그 소통의 편의를 위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5페이지에 동반성장의 이론이라는 게 있죠. 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느 사회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고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고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경제는 순환이라고들 합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죠. 동맥경화에 걸린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을 기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동반성장의 요체입니다. 아직 추상적으로 들리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경제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자, 대기업, 성장산업 등 선도 부분의 성장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흔히 낙수효과, 트리클다운 이펙트, 또는 국물효과라고 부르는 방식이죠.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선성장 후분배에 불균형 성장 전략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오히려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습니다. 이 끊어진 고리를 우리가 연결시켜야 합니다. 6페이지에 가서 둘째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효과를 겨냥한 방식이죠.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으며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극도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결과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이 축적돼서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금방 해결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서민층에 따라서 다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내수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까지 늘려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경로만으로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거두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면 반드시 성취해야 합니다. 그럼 정책적으로 혹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인들의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 있는 것들을 제가 저 그냥 읽다 보니까 지루해질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제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시적으로 보자면 다시 말해서 경제를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는 식으로 거시 경제를 생각해 보자면은 공급 사이드에서 생산 능력이 확충돼야 되겠죠. 동시에 수요 사이드에서 그 생산 능력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 능력 확충은 투자와 관계되는 것이고 제품에 대한 수요는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수출 수요, 정부 수요가 있겠습니다만 정부 수요는 그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수출 수요는 또 외국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손 쓸 수 있는 것은 결국 투자 수요하고 투자하고 소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그 구조적으로
소득을 늘려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소득이 늘었다 치더라도 빚이 1275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번 투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권에서 이번 정부에서 현호석 부총리가 나와서 규제 타파를 통한 투자 증가를 꾀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었습니다. 투자가 왜 안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는 누가 하죠? 기업이 하죠. 근데 기업 뭉뚱그려서 기업으로 따져보자면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투자가 아주 부진했습니다. 건설 투자까지 합하면은 저 투자가 부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설비 투자,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투자는 아주 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기업의 투자가 부진했다고 그러지 말고 대기업의 투자는 어땠나, 중소기업의 투자는 어땠나 한번 따져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 대상에 마땅치 않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때는 많은데 돈이 없고 해서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진단하시면 틀림없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아까 사내 유보가 뭐 430조 된다고 했지만 사실 현재 10대 그룹이 가지고 있는 돈이 450조 원이라고 그러고 30대 그룹이 가지고 있는 돈이 590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죠? 당연히 안 올 겁니다. 저도 경제학을 지금 50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조라는 단위도 잘 안 들어와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치고 그분들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만 원씩 썼다 하더라도 그 1조 원 아직 다 못 쓰셨을 겁니다. 하루에 100만 원이면은 1년에 365일이니까 1년에 3억 6,500만 원 쓰는 거죠. 그 부분 우리 조윤선 장관 참 많이 썼죠. 5억 5천을 썼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년에 3억 6,500만 원이면 1000년이면 3,650억 원이죠. 2000년이면 7,300억 원이죠. 7,300억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큰 돈 같으시지만 감은 잘 안 오는데 적어도 1조 원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2016년에 태어나셨다는 분도 있고 2020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1조 원 쓰려면 아직 멀었겠죠. 부처님도 금년 아마 불기 256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1조 원 쓰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것에 450배, 590배 돈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는 건 투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규제가 많아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를 조금은 억제하겠지만 투자 대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한국의 R&D 지출, 연구 및 개발 지출이 세계 5등이라는데 GDP하고 비교해서는 세계 1등이라는데 어떻게 투자 대상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 이유는 R&D, 연구 및 개발 지출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거의 다 D, 즉 개발에 대한 지출이지 R, 즉 연구에 대한 지출은 보잘 것 없는 것이 한국 현실이고 그 R조차도, 그 알량한 R조차도 리서치가 아니라 리파인먼트에 불과하다고 한국 경제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의 투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D에서 R로의 방향전환, 다른 한편으로는 리파인먼트에서 리서치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딴 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중소기업 한번 찾아보자. 중소기업은 투자할 땐 많은데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세금 걷고 한국은행고 돈 찍으라고 그래갖고 유망산업의 유능기업인들한테 돈 넣어주면은 쉽게 경제개발이 됐어요. 워낙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은 재벌이 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경제계에서 사라졌다고 밖에 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현재는 경제가 크고 복잡해져서 유망산업이 어딘지 유능기업인이 어딘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돼서 조세저항이 강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상당히 독립이 돼서 돈 찍어내는다고 돈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안한 것이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 안 하고 중소기업은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은 블루오션으로 대기업으로 흐를 돈, 이미 흐른 돈이 스무드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초과이익 공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또 중소기업 위주의 그 정부 발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것들 다 더 깊이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6장, 7장 있는 거, 6페이지, 7페이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은 그 이익의 원천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거래할 때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납품과 후려치기에 기인한다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 보고 뭐 된장, 간장, 떡볶이, 뭐 순대, 레미콘, LED 조명 등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건 다 중소기업의 맥기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저 한 20억 미만의 주문은 정부, 공기업, 공적기업들이 할 때는 중소기업한테 반드시 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게 되면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완화돼서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는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고용으로 이어지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요새 죄송합니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저 막걸리 집에 자주 갑니다. 근데 요새 가면은 7시부터 9시 반까지 있는데 우리 테이블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책을 쓰게 되면은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더라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에서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경기 침체에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 성장이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주역이 누구냐면 중소기업이죠. 그러면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의 간격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9% 이상이 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양극화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성장, 저성장의 늪으로부터 한국 경제가 빠져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양극화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읽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3페이지로 좀 가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동반성장한다니까 특히 초과이익 공유하자고 그랬더니 어떤 재벌 회장님이 나오셔서 저보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는 분도 계시죠? 초과이익 공유? 들어본 일도 없다. 내가 사업가의 아들 태어나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사업을 해보기까지 했지만 초과이익 공유가 도대체 자본주의 용어냐 사회주의 용어냐 공산주의 용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분이 상당히 수양이 되셔서 그렇게 점잖게 말씀하셨지 마음속에서는 너 빨갱이 아냐 이런 식으로 됐었을 거고 최근에 2년 전에 제가 어떤 재벌 회사의 부회장 그리고 사장한테 저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교수 시작한 지 하도 또 오래돼서 이제 제 세자들이 부회장도 생기고 사장도 생기고 했는데 저녁 잘 먹고 집에 헤어질 때쯤 되니까 그 두 친구가 저보고 아 사실요 선생님 우리 회장님이 오늘 선생님한테 대접해드리고 얼굴색 좀 바꿔갖고 오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기분은 굉장히 나쁘지만 밥도 먹고 기분 나쁘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서 글쎄 지금 내가 이 술 마신 마당에서 내 얼굴 내 빨간 얼굴을 금방 없앨 수 있겠냐 가서 굉장히 어렵더라고 너희 회장한테 한번 말씀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동반성장이 결코 저 빨갱이 저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저 베터 커뮤니케이션이야 저 좀 더 좋은 소통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으시죠. 3페이지 밑에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는 아담 스미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각 경제 주체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 생활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서 사회의 부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가장 잘 알며 스스로의 이익만을 쫓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 이익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 주장을 왜곡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보다 먼저 나온 도덕감정론에서 경제와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세 가지 덕, virtue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혈려, prudence의 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이들이 모인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정의, justice의 덕과 인희의 beneficence의 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각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개인의 내면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 impartial spectator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에서만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정한 관찰자 역할을 확대해서 정부가 독점, 매점매석, 폭리 등의 불공정한 사태에 개입해서 공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정의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해의 덕은 애초에 경제활동할 자유가 없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실현하는 것과 공정한 관찰자가 공동체 사회의 조화와 질서가 붕괴되지 않도록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말로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담 스미스가 정립한 두 가지의 사회작동 원리 중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개인 이기심의 조정과 통제를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였고 1대 99의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죠. 바로 여기에서 동반성장이 필요합니다. 동반성장은 개인의 자유만을 고려하는 신자유주의와 달리 공동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을 원자화된 개인으로 보지 않고 본질적으로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는 구성원으로 보며 그들 사이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합니다. 이게 이 오시하고 좀 통하죠? 이거 어제 쓴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우리 브루니 교수 글 읽기 전에 쓴 겁니다. 동반자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대등한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구현할 수 있는 행복과 자유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자유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 구현된 행복과 자유에 의해서 영향받습니다. 즉 동반성장은 이타적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 그리고 공동체 사회의 행복을 함께 추구합니다. 그것이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나누는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 제도, 법, 정책이 만들어지고 구현될 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서로 행복을 증진시키는 동반성장 사회로 갈 것입니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것으로서 공동체 사회 구성원인 정부, 기업, 개인의 행동 기준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가치이며 사회 작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저 동반성장하고 EOC하고 좀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해놨는데 제가 지난 주일 동안 사실 그 여기 일치를 위한 사회 모임에서 책을 뭐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더라? 주신경 씨가 일곱 책권인가 주셨는데 그걸 제가 무슨 수로 다 읽겠습니까? 그래서 시민경제학 하나밖에 안 읽었는데 그것과 그걸 읽은 것을 기초로 해서 동반성장하고 EOC하고 비슷한 점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써놨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설명할 정도의 실력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저 써온 것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페이지 10, EOC가 동반성장에 주는 시사점.
동반성장과 EOC는 오늘날의 경제이론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낮게 만드는 데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동반성장과 EOC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살리려고 하는데 기회를 같이 합니다. EOC는 여러 면에서 동반성장과 닮았고 또 동반성장에 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첫째, EOC는 일반 경제학이 갖고 있는 사고의 프레임을 넓혀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류 경제학이 시장 경제는 소득의 창출을 만들어내고 국가는 분배와 같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원론적 사고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 조직과 같은 제3부분은 시장과 국가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역할을 수행할 뿐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OC는 우리의 이원론적 사고를 넓혀서 시민사회의 영역을 포함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장의 영역, 국가의 영역,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역이 공존한다는 사고로 사회 문제를 접근해야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 아실 수 있죠? 무슨 시민사회 조직, 뭔가 NGO 이런 거 만들어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 제3의 영역이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EOC에서 주창하는 사고 영역의 확장은 동반성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메시지가 기업이나 국가에 잘 전달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은 시장의 논리에 갇혀 있고 국가는 정치인들의 프레임에 갇혀 있어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영역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주축이 된다면 동반성장과 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철학과 시책이 뿌리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전인수격 해석이죠. 그 다음에는 EOC에서 말하는 사고의 확장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3원칙과 연결됩니다. EOC는 등가 교환, 부 또는 소득의 재분배, 상호성에 입각한 증여 등의 세 원칙이 갖춰져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가 교환은 파레이토 효율을, 재분배는 공정한 수익의 재분배를, 마지막으로 상호성은 사회 결합을 굳건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을 말하지 않습니까? 각 원칙은 시장의 영역, 국가의 영역, 시민사회의 영역에 상응합니다. EOC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위 세 가지 원칙을 동시에 모두 결합한 질서를 탄생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성 원칙이 지켜지는 시민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언더스탠딩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동반성장의 철학적 기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나와 타인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논의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논의를 펼칩니다. 즉 인간을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타인과 철저히 분리된 개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EOC는 인간을 호모 레시프로칸스, 즉 상호적 인간으로 봅니다. 인간을 생각할 때 타인과의 교류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타인과 사회로부터 분리된 개인을 전제로 경제 이론을 구상한 것은 논의를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EOC에서 말하는 호모 레시프로칸스는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공동체 구성원을 동반자 관계로 이해하는 인간 중심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OC에서 말하는 관계제의 중요성 또한 동반성장에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관계제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재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물질적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생산 소비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잠실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TV로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경기 자체를 관람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타인과 함께 관람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응원의 열기와 에너지는 물질적이지 않으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계제에 해당합니다. 동반성장은 사회 구성원들이 동반자 의식을 갖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노력은 결국 EOC에서 말하는 관계자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의 생산과 소비는 공공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 경제정책을 통해 관계자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공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브루니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논의한 사회 품질 시장은 동반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회 품질 시장, Social Quality Market에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 A, 기부를 받아 관계자를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B, 그리고 소비자, 즉 시민 C가 있습니다. C는 A로부터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의 일정 부분을 쿠폰으로 받고 가장 믿을 만한 B에게 그 쿠폰을 주어서 관계자를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소비액의 일정 비율이 관계자 생산에 쓰이게 되고 쿠폰을 받으려는 B기업들 간의 경쟁이 벌어질 것이며 시민들은 이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동반성장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쿠폰 형식으로 제공하고 동반성장 철학에 공감하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받은 쿠폰을 동반성장 관련 기관에 기부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활동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겠지만 EOC에서 제시하는 모델이 동반성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제 아전 인숙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반성장이 EOC에 주는 시사점도 또 거꾸로입니다.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논의의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 세대 간, 도농 간, 남북 간, 국가 간 등 불균형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동반성장을 통한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이 개성공단 등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서로의 경제발전을 꾀하고 이러한 경제협력이 문화적 교류 등 더 넓은 교류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남한과 북한의 동반성장을 통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EOC 논의의 폭을 넓혀 국가 간의 거래에 적용을 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호성에 관한 논의를 기초로 논의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지도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끝입니다. 정말로 EOC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제노빌 씨와 자유주의 경제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 모두 경제에서 시민의 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공리주의나 신자유주의 등의 철학적 기조로 시민의 덕성에 대한 관심이 소멸하다시피 하였으나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초래한 극심한 빈부격차와 공공의 행복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덕성, 시빌 도르츄를 회복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EOC와 동반성장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의 덕성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철학의 발전이 앞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경제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좀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오해를 받는 것을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